그러면 달라스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플라워 마운드하고 코펠하고 사우스레이크? 사우스레이크 이렇게 요즘 세 군데. 사우스레이크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추신수 선수 그렇지. 때문에. 좋기는 해요. 거의 옛날부터. 집도 막 가서 집도 좋고. 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럼. 추신수네 집. 그래. 많이 본다고 그 마운드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이제 우선 간단하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사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플라워 마운드는 덴튼하고 테런 카운티 두 군데에 속해요. 그러니까 달라스가 보면 딱 어디 카운티 이렇게 딱 하는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스코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 덴튼하고 콜린 카운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군데 겹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플라워 마운드는 덴튼하고 테런 카운티에 속해 있고요. 그 이름 자체로도 플라워 마운드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강하고 공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예쁘대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아직은 80% 정도가 백인 다수 지역이고요. 범죄율도 굉장히 낮고, 그렇다고 하네요. 어때요? 맞아요. 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부동산 가치를 얘기하면 다른 전국 평균보다 한두배 정도는 높은 편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아주 어느 정도 수입 인컴이 좋고 밸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죠. 플라마운드가.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DFW 국제공항하고도 가까워서 공항하고도 그렇죠. 가깝고 그러면서 포르투갈트랑도 가깝고 약간 이렇게 경치를 그러니까 뭐 약간 너무 도시적이거나 그러지 말고 나무도 많으면서 약간 그런 전원적인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라마운드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근데 교통이 안 좋다는 소리는 좀 많이 듣기는 했어요. 왜냐면 DFW 가는 쪽도 그렇고 포워드 가는 쪽도 길이 하나거든요. 사실은 네. 121번.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맨날 막혀요. 옛날에는 좀안 그랬었는데 요새는 많이 그쪽으로 가는 막히죠. 쪽이라 엄청 막힌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UNT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요즘 UNT 쪽으로 교환 뭐 교수분들. 학번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근처에서 제일 동네 좋고 학군 좋은 데는 이제 플라마운드죠. 그래서 그쪽을 많이들 근데 UNT 분교가 또 프리스코로 와요. 그래서 그래서 또 프리스코도 또 더, 핫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학군이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는 또 제가 보니까 특이한 게 초등학교가 되게 없어요. 대부분 초등학교 한 10개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6개? 초등학교가 6개고, 중학교가 3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2개예요. 근데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8점에서 10점 사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점짜리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인데, 플라워 마운드 하이스쿨은 10점 만점에 9점이고, 3,616명, 그리고 SAT는 에버리지가 1,227점? 그러니까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백인이 60%고, 아시안이 17%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마커스 하이스쿨이라고, 여기는 10점 만점에 8점 받았고요. 3,274명. 네, SAT가 조금 낮긴 하네요. 1,199점이고, 여기는 또 백인이 더 많아요. 72%. 그러니까 백인인가 봐요. 히스패닉이 13%고. 우리가 여기 프리스코나 뭐 알렌 플래너에 비해서 플라마드 쪽이 음악이나 뭐 밴드나 그런 걸더 체육이 중시하게 해요.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 하이스쿨이 또 플라마운드보다는 좀더더 그치. 하는 것 같네요. 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 마커스 그쪽이 아무래도 풋볼하고 이런 밴드에 대한 이 치중이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중학교 3개 중에 2개는 9점인데 1개가 8점이 돼요. 거기가 포레스트 우드 미들 스쿨이래요. 그래서 플라워 마운드들도 진짜 많이 여쭤보시긴 하더라고. 플라워 마운드 부동산들은 집값은 어때? 진짜? 그러니까 플라워드가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졌을 때 보통 텍사스가 보통 집 평균이 한 17만 2천 미디언 그 밸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플라마운드 같은 경우는 36만 6천 이 정도 되니까 평균이 중간 가격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집값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텍사스 달라스 내에서는 집값이 싸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땅이 넓고 새 집과 좀 연도가 된 집들이 같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하나 단점은 여기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교통이 안 좋다는 점. 그거 하나. 그리고 어느 지역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맞아. 나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나서 그건 어느 들었어. 정도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플라우먼드에서 제일 선호하고 제일 좋아하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웰링턴 엘리멘터리. 거기는 되게 그 지역 그 학교가 되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집값도 좀 비싸요. 그 지역 중심만. 집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기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집값도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신수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외국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카우보이 선수들이라든지. 레이저스 야구단 선수들도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코미디언 여자 누구더라 되게 유명한 여자인데 그 여자도 거기 살고요. 여기는 좀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는 해요. 거기가 사우스레이크. 네. 최경주 씨도 살고 양용은 추신수. 씨도 살고 추신수는 뭐 워낙에 유명하고 카우보이의 진짜 우리가 안 좋아하는 그 뭐지? 토니 로모 구단주 할아버지만 좋아하는 토니 로모도 거기 살고 커러백 그 테란스 룸만도 거기 살고 그렇대요. 거기가 이제 사우스레이크인데 사우스레이크는 진짜 뭐 좋죠. 그냥 부촌이에요. 그냥 부촌 동네. 여기에 딱 부촌 동네는 뭐 다 뭐 하일랜드 파크 뭐 사우스레이크 그리고 뭐 웨스트 레이크 뭐 거기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거기가 진짜 뭐 진짜 부자래요. 소원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거기도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학군도 여기는 워낙 유명해요. 뭐 모두 뭐 10점 만점에 10점이고 여기는 거의 뭐 1, 2등. 고등학교도 진짜 좋죠. 고등학교도 너무 좋고 여기는 뭐 항상 1, 2, 3 러브조이랑 하일랜드 파가고 뭐 대시서 1, 2, 3위를 그냥 계속 그냥 연고대 스카이처럼 그냥 맨날 매번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하나 좀 여긴 틀린 게 있어요. 저도 보니까 초등학교가 K가는 프리K부터 4학년까지가 여기는 초등학교예요. 그리고 따로 그리고 저도 진짜 놀란 게 여긴 그 다음에 또 이제 5학년, 6학년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학교는 7학년, 8학년 그리고 이제 하이스쿨이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좀 다른 곳이랑은 틀려요. 프리K부터 4학년,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에서 12학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틀리고 그리고 보면 초등학교는 5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2개, 그러니까 7학년, 8학년 2개, 그리고 5학년, 6학년이 2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2개 이렇게 돼 있고 학생들도 너무 놀란 게 캐롤 세니어 하이랑 그 다음에 캐롤 하이스쿨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1,300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지역의 특징은 지역이 아주 넓진 않죠. 어째 인구 밀도가 낮다고 해야 되나? 그치. 사는 사람이 이 땅덩어리 비해서 진짜 그러니까 집들도 보면은 뭐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물론 호수가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그 물론 지역도 그치. 있긴 한데 집 자체도 굉장히 커요. 집이. 그러니까. 그래서 좀 특이하다. 좀 부촌답네. 좀 속된 말로 뭐 자기네들끼리 튀는데 뭐 이런 거. 미들스쿨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하나 또 놀란 게 거의 백인들이 68% 65%예요. 근데 아시안 비율이 낮지 않아요. 18% 두 군데 다. 그래서 의외네. 아시안인들 되게 많네. 그랬어요. 하나 굉장히 높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5학년 6학년들만 있는 데인데 듀햄 인터메릿 스쿨이라고 여기는 아시아인이 21%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스레이크를
가고 싶고 좋아하는데 한 가지 사람들이 너무 백인 지역이 그래서 차별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아니야. 네. 보니까 다 15%씩은 다 있어요. 골고루 다. 제일 좋아하는 그치. 퍼센테이지가 한 20% 정도, 맞아. 30%거든요. 어.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이게 그리고 점점 또 많아질 테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태권도 도장 오픈하느라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되게 비즈니스 잘 되고 그 아이들 학교도 되게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비즈니스 보는 것도 저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 아시는 분 라면집 대박났어요. 어, 세탁소도 그렇고 거기 뭐 커피숍도 그렇고 뭐 브런치 뭐 이런 거 다 한국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식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건강한 거니까 퓨전 코리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워낙 인컴이 좋은 데니까. 인컴이 좋으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는 되게 잘 그리고 300만, 200만, 그러니까 300만 아니야. 플라워한드도 딴 데보다 두세 배 높은데 여기는 그 플라워한드보다도 두 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 그래서 뭐 가끔 저 여기 달라스 오시면 좋은 데는 한 번씩 다 구경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뭐 하일랜드 파크라든지 하일랜드 파크하고 사우스웨이 가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니까. 그렇죠. 어. 코펠입니다. 옛날에 한 제가 달라스 왔을 때 어 딱 하시는 말들이 어 코펠 부자 동네지 한국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코펠 살아 이렇게 말 많이 들었고 학구 좋고 그리고 이제 해리아인드 쪽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돈을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코펠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그리고 좀 약간 어 뭐 주재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은 다 플레이노에 많이 살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게 벌써 2000년도 초창기 때. 코펠은 어 보면 달라스 다운타운 북서쪽에 위치한 동쪽으로는 캐롤톤 파마스 브랜치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루이스빌 플라워 마운드 서쪽으로는 그랩바인 그리고 남쪽으로는 얼빙 달라스가 가까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참 작년인가 또 그 정연주 변호사분이 남자분이 시의원에 도전하셨는데 작년에는 아깝게 떨어지셨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도 다시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시의원으로. 코펠의 제일 장점은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다 좋아요. 아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출퇴근하기 좋은 30분 이내에 그래서 로케이션 좋으면서 학군 좋은 지역으로. 근데 단점은 너무 지역이 작다라는 거예요. 작아서. 그래서 뭐 새 집을 지을 지역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이 여기는 거의 집들도 오래됐고 오래됐죠. 뭐 집이 별로 없기 그러니까 새로 나온 집들이 없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학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는 9개 대부분 10점 만점에 9점 9점 10점이고요 그 좋아요. 근데 7점짜리도 있어요. 그게 다 사우스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윌슨 그리고 어스틴 그 다음에 리버 체이스 여기 이 엘레멘츄리는 다 사우스 쪽에 있는데 다 7점, 6점이에요. 뭐 우리가 사우스 쪽으로는 안 갈 거니까. 7점이 나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점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8점부터는 괜찮다고 봐요. 8점, 9점, 10점. 저는 개인적으로 7점도 오케이. 여기는 학군이 진짜 신경 안 써. 왜냐면 7점이 8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 매번 말씀드리는데 학군을 따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분위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한국에서 막 온 아이들은 미국에 대한 뭐 이렇게 환상? 뭐 이런 TV나 뭐 영화에서만 보잖아요. 미국은 이럴 거야 뭐 저럴 거야. 그렇지만 여기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한국보다 오히려 더 뭐 공부나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게 더 틀려요. 훨씬. 근데 솔직히 조금 학점 그 뭐라지 별점이 낮은 데는 정말 말 그대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진짜 안 좋기는 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학군 공부보다는 아이들은 커가면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말씀 안 해도 학군 좋은 데가 왜 집이 비싸겠어요. 엘리멘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성이 그때부터 이게 친구한테 배우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틀리죠. 그쵸, 거기는 근데
왜냐하면 중학교부터는 클래스를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그렇지. 했지만, 그, 왜냐면 맞아요. 초등학교 엘레멘트리 같은 경우에는 딱 22명이 두 명의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하니까 좋은 친구, 좋은 분위기.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클래스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걸 들으니까 레귤러, 그다음에 프리 AP, AP 세 개로 근데 그쵸. 그러면서 점점 공부할 애들은 또 공부하는 애들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 개인적으로 저는 엘레멘터리가 엘레멘터리는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 동감해요. 왜냐면 세 개인데 여긴 또 색다르게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코펠 웨스트 미들스쿨, 코펠 이스트 미들스쿨, 코펠 노스 미들스쿨.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노스 웨스트가 좋겠죠? 왜냐면 이스트 사우스는 원래 미국에서는 좀 오래된 동네라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고등학교는 두 군데인데 여기 너무 특이해요, 여기도. 한 군데는 뉴텍 하이스쿨 앳 코펠이라고 9학년에서 12학년인데 여기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미들스쿨에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왜냐면 어플라이를 하는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도 317명이에요. 그렇다고 프라이빗도 아니고 퍼블릭 스쿨인데 여기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코펠시에서 영재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인이 59%고 히스패닉이 19%고 아시아는 정말 5%도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아시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좀 나도 좀 특이했어. 그런데 또 다른 코펠 하이스쿨은 3,530명이고 여기가 대박입니다. 아시아인이 41%. 아마 거기에 인도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얼빈 쪽에 워낙 IT 쪽 그 인도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백인이 36%예요.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히스패닉이 15%나 돼요. 히스패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또 너무 특이한 게 인도 사람들이 많긴 많은가 봐요. SAT 점수가 1258점이에요. 아시아인이 41%니까. 그리고 2019년 칼리지 석세스 어워드에 여기는 나미네이트 되는 곳이에요. 코펠도 좀 특이한 동네이기는 해요. 근데